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소리가 아니라 공룡, 공룡 울음소리인데 워낙 특별하신 두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좀 맞이하시기보다는 좀 기립하셔가지고 한번 크게 환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네, 일어나시고 네, 자, 그럼 이정재 감독님, 정우성 배우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르다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 아주 귀한 한 시간인데, 자 바로 이게 질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임무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그 임무분들이 남겨주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정재 그 신인 감독님이십니다. 영화를 오늘 관객분 시사가 처음이에요. 이게 첫 시사인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정말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화를 정말 잘 보셨다면 그 잘 보신 만큼 한번 크게 한번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오딥 19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작품의 촬영 현장에 작은 역할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 작품을 연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첫 연출작이라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연출에 임하셨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촬영 현장에 참여하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군요. 어느 장면에서 그러셨어요? 야, 그 되게 어려운 촬영인데 나오셨구나.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출연자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진짜 어느 누구 한 분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작품에 임해 주셨고 또 정말 진짜 소중한 모두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장 주안점을 뒀더라고 한다면 역시 이야기의 흐름과 그 다음에 또 그 템포에 대해 있어서 가장 시나리오 쓸 때서부터 촬영할 때 편집,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믹싱까지도 그 이야기의 흐름과 그 다음에 템포와 그 템포 속에서 인물들이 어느 정도로 뜨겁게 충돌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연기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더 내용도 더 잘 보이고 하는 거라서 그런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감독님 말씀하신 분이 잘 전달이 되셨죠? 네. 소리가 좀 작은데요.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구성 배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기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네, 정구성 배우님은 이 영화를 찍기 전 각본을 네 번이나 반려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전 각본에서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연을 할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어떠실까요? 그게 이제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요. 이제 뭐. 시나리오를 발굴을 하고 제작을 해보겠다 할 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봤죠.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옆에서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시나리오 수정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의견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을 여러 감독을 접촉을 했어요. 진짜로 접촉을 하면서 이제 실제 작업에 들어가신 분의 작업 과정도 보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유로 이제 또 결려가 됐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시나리오는 또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돼 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질 시간도 있고 또 뭐 현장에 있는 경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연출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제 어떤 그 제안들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번 용기를 내겠다 할 때도 응원을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감독이라는 그 도전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작 프로듀싱 라인에서 뒤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제작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와 달리 제작 전반에 있어서 이제 전면에 나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우로서 이제 엄청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제 조금 거리를 한 발짝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을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 얘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니 감독에 대한 도전의 짐도 무거운데 이게 저희 둘의 조우라는 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동시대 저희와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특히 저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또 둘의 조우의 연기도 잘 해내야 되고 두 캐릭터의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이거 또 다른 또 이제 짐이잖아요. 짐을 왜 양쪽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냐. 다른 좋은 배우를 해서 캐스팅을 해서 하면은 아마 다 그림도 더 신선할 거고 이 감독이라는 짐을 좀 더 좀 자유롭게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리고 다른 배우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배우들의 스케줄 상황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물의 흐름이 강물의 흐름이 이제 저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운반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되니까 물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깨지면은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크겠지만 이 계란이 깨져도 뭔가 의미 있는 도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뭐 태양은 없다의 어떤 뭐 시대를 같이 뭐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굉장히 이번 영화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제 어떤 내가 그 시대를 같이 이렇게 뭔가 어떤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세월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이제 두 분을 한 화면에서 대립하는 어떤 그런 걸 본다는 것이 이 영화 팬으로서 굉장히 어떤 흥분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정은승 배우님이 네 번이나 반려를 하셨다고 해서 내가 먼저 정편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데뷔요? 네. 데뷔요? 아니 제안을? 아니 저는 어차피 그 출연 계약서 만 원짜리 계약서가 있어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천우희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배우로서 영화에 참여하셨을 때 연기에만 집중하셨다면 감독으로서는 이제 뭐 촬영이나 어떤 각본, 미술, 음악, 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을 텐데 어떤 분야의 작업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작업에서 가장 큰 어떤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쾌감, 재미를 느끼셨을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연출을 하면서 가장 쾌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배우분들이랑 소통할 때가 가장 즐겁고 또 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이 항상 즐거운 현장만 있는 것은 아닌데 헌트는 굉장히 축복받을 정도로 연기자분들과 스태프분들 간의 어떤 그런 교류가 너무 좋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매회 촬영이 다 즐거웠었던 촬영장에서 웃음이 끊기지가 않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기를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일했던 그 현장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느끼고 배우게 됐습니다. 뭐 편집이라든가, 뭐 믹싱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 그렇죠. 이제 크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작은 숨소리 하나를 더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그 배우의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같은 경우도 바로 몇 프레임 앞에서 자르느냐 몇 프레임 뒤에서 자르느냐의 그 작은 차이 하나 가지고도 이 리듬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가 후반 작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느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마 다음 현장은 아마 제가 연기만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될 텐데 아마 그런 연기만 하는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정우성 배우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태양은 없다에서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작업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는 또 배우로서도 작업이지만 또 연출자로서의 어떤 오랜 또 동료이자 또 절친인 이정재 감독님하고 작업이신데 현장에서 또 감독님으로서는 좀 어떠셨나요? 어떤 그런 이제 배우와 감독으로서 어떤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안쓰럽고 치근했죠. 처음 이제 헌트를 내가 직접 연출하는 건 어때요? 그럴 때 속으로 아 그렇지 고생도 한번 해봐야지 아 거기에 대한 이 리액션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뜨뜸이 지금 나게 제가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쨌든 결심을 하고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중하고 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는지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봤고 그리고 세상 이렇게 물론 꼼꼼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이렇게 꼼꼼한가 싶을 정도로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고 맞는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아주 끈질긴 감독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헌터에서의 어떤 두 인물은 이제 어쨌든 자기 각자의 어떤 굉장히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인데,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과연 누가 스파일까? 뭐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뭐 반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남자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에 따라 어떤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봤을 때 관객들이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왔다 갔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자꾸 이게 혼동을 하는데, 그렇게 또 관객들이 느끼게 하려면 어떤 연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연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들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셨을까요? 네, 두 분. 이 정보를 다루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의 신념 안에서 뭔가 또 이 안쪽으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혼선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을 정도로 좀 유리한 포지셔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거품을 나열해 놓고 칠판에 조직도를 인물들을 배치해 놓고 볼 때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약간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독립이라서 저런 표정을 짓나? 약간 중의적인 의미의 그 표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어떤 표정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정재 감독님은 연기도 이제 직접 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직접 연기하면서 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데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조우석 배우님의 뭐 의견이나 이런 또 들어보시는 건지? 예, 쑥스럽지만 제 연기를 제가 보고서 아 오케이 이 소리를 해야지 이제 다음 촬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쑥스러워도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연출을 하다 보니까 레디 액션하고 퍼사인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 감독님한테 이제 레디 액션하고 이제 컷사인을 이제 해달라.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만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만큼. 그리고 이제 컷을 하면 이제 모니터로 가서 이제 제 연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우성 씨 연기를 또 열심히 또 봐야 되고 이 조화가 잘 맞는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독님이 이제 스파이가 누구냐 이걸로 반 정도 이상을 아주 재미있게 도대체 누가 스파이지? 저 스파이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좀 잘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촬영하면서 연기하면서 회의하면서 상의하면서 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많이 또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이 되셨던 것 같네요. 네네, 네. 물론이죠. 근데 좀 굉장히 좀 신기하죠. 연기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뭔가 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엘산나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 박평호와 김종도가 취조실에서 대치하는 연출에서 서로의 얼굴이 마주하며 취조하는 연출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취조실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울을 보며 말하는 것 같은 연출을 의도하신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스파이가 누구인지가 이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방을 스파이로 지목을 하고서 밀어붙이는 그 정도와 평호의 모습이 혹시 자기를 보면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면은 어떨까 해서 그 매직미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한 명은 취조실 안에 있고 한 명은 취조실 밖에 있으면서 굉장히 극한 감정적 표현을
그 미러를 가운데 두고서 한다면은 참 재미있는 씬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고요. 의도한 것만큼 또 촬영 감독님도 멋지게 또 찍어주시고 해서 뭐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어떤 그런 씬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회 장면 이제 많이 뭐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셨겠지만은 또 정우성 배우님은 또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헌터에서 이제 저는 이게 두 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제 만남을 가지셔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팬들분이라면 이런 걱정도 해봤을 것 같아요. 혹시 영화가 망이면 큰일일 텐데 둘 다 이렇게 친구를 끌어들여서 이런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행히 굉장히 놀랄만한 네 어떤 데뷔작이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정우성 배우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헌터로 올리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아마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성 배우님 이 헌터에서 이제 어떤 뭐 어떤 내면적인 연기나 뭐 액션 연기 또 이제 둘의 어떤 연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내면적인 어떤 연기와 어떤 액션 몸으로 사는 어떤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배우 본인에게 좀 더 힘드시고 오늘 기자 간담회 때 이제 잠깐 저도 들었었는데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드셨다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를 끌어들여서 망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이미 이제 결정한 순간부터 없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계란이 깨져도 후회 없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이제 그 매직미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닮은 두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어떤 대의적인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듯 하지만 닮은 두 남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도 혼자 연기로 김정도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김정도와 박평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긴장감, 이 기류가 절대적으로 이 영화의 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말을 섞지 않으려고 김정도가 박평호를 대하는 어떤 그런 온도를 조금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액션은 아마 이제 메이킹이 찍힌 게 공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둘 다 나이도 나이인지 체력이 예전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정보부 복도에서 이제 둘이 그러니까 사실 그 총 액션은 사실 가성비가 좋은 움직임이에요.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이펙트가 멋스럽게 살려주거든요. 맨몸 액션이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둘이 그 씬을 찍는데 컷하면 둘이 아가가가가가 그거 메이킹 꼭 공개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둘 김정도와 박평호의 어떤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열기 거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게 그의 기운 공기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형성해야 두 캐릭터 모두 살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둘이 같이 하니까 뭐 흥행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흥행을 절대적인 뭐 평가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 흥행이 안 돼도 후회하지 않는 그 둘의 연기는 꼭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 영화 보면서 이제 되게 그 굉장히 좀 뭔가 와 죽어서도 진짜 깝깝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니라고 하면서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나? 그래서 그 장면의 어떤 연기나 이제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있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아주 호기롭게 그냥 끝나고 뭐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총 맞아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 인물의 어떤 그 뭔가 이제 어떤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인물이긴 한데 특히 이제 정호성 배우님이 연기하신 인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하셨을 때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연기적인 부분 그리고 연출을 하실 때 그거를 뭔가 좀 말해줄 수도 있을 테고 뭐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선택의 어떤 그런 고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살고 싶었나에 대한 답을 일부러 안 한 거가 거기서 뭔가를 얘기를 한마디를 했다면은 너무나도 평호가 단선적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표정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연기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감정적인 표현은 내가 고작 살고자 일했다고 난 너만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굳이 대사로 한다라고 해서 과연 뭐가 더 평호와 그 상황과 주제와 그게 더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왠지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관객분들이 다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또 믿었고요.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사로 시작하면서 이제 개봉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왜 그랬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저의 어떤 그런 의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입장의 건너편에 서 있는 박평호이지만 김정도는 본인과 어떤 닮은 비슷한 어떤 나와 같은 신념을 위해서는 뭔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왜? 너는 나를 이해하고 분명히 같이 내 신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박평호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 뭐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던 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랑 상관없이 요즘 저희가 닮아간대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비슷한가 봐요. 가끔 저한테 어머 이정재 씨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요? 강당구 예, 깐느의 신혼 예, 영화제 참석이 아니고 신혼여행이죠. 네, 자 그 이정재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 이제 뭐 두더지나 꿀단지 등 그 안기부 영화들이 그 팅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작가인 존 르 까레가 만든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용어들은 각본을 쓰실 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셨을까요? 두더지 그 몰이라는 그 표현은 다른 영화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꿀단지도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아, 전 몰랐습니다, 진짜.
아, 예, 몰랐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랬나요? 아, 그럼 따라 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아, 그 스파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그래도 좀 따라 쓰는 것이 그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알 수 있는 단어와 그들만 알 수 있는 대사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객과는 소통이 좀 되게 좀 잘 안 될 것 같은 되게 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파이라는 것과 관객분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나 가까움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막 그들이 쓰는 전문 용어만 쓰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 그 두더지라는 표현은 많이 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갖다 썼지만은 꿀단지는 전혀 몰랐네요. 그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용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몰라도 어떤 이 영화의 성격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뭐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대충 이렇겠다라는 좀 감을 잡고 영화를 보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예, 예, 맞습니다. 그 최동훈 감독님이 타짜 그 만드실 때 그 실제로 이제 그 도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그 분들만 쓰는 그 용어와 그 말들이 그분들만 쓰는 말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반도 못 알아들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나리오 쓰셨는데 이거 과연 관객분들이 알아들으실까? 라고 하면서 조금 빼시고 좀 있었으면 썼으면 하는 단어들은 아 이거는 상황에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대사로 되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썼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정우성 배우님에게 질문. 또 스태프분이 또 나오셨네요. 그 카시모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예전에 데이지 촬영할 때 참여했던 스태프인데요. 그때도 총을 다루는 킬러로 나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압니다. 헌트에서는 당시보다 더 발전된 액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액션을 위해 특별히 어떤 이 총격전을 위해서 어떤 뭐 연습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뭐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뭐. 데이지 이후에 뭐 말해서 총도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그 총기를 잘 다루는 영화들에서 이렇게 총기를 잡는 법이나 총을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편하게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헌트에서는 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연습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김정도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마드를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 호두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정재 배우님의 캐릭터를 보면서 신세계에 그 쓰고 버려지는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 박평호와 김정도의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제가 판권 구매했을 때 그 남산이라는 시나리오의 초고에는 이렇게 각자의 신념이 드러나 있지 않는 신념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 다음에 주제도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개의 어떤 설정들이 매력적인 설정들이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은 이 캐릭터가 왜 그런 암살까지도 감행을 하게 되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그 초석을 만드는 것서부터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석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초석이 그 주제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주제와 그 캐릭터의 초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찾기가 처음에는 어려웠고 무엇으로 해야지 관객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이것이 또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지 않고 현실감도 있으면서 또 재미도 있는 뭐 이 그런 것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뉴스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지에 대해 있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측에 있는 인물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박병호는 또 다른 신념으로 아주 맹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해서 목표가 두 개의 목표가 하나인 곳으로 달려가는 그 두 인물의 모습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목표가 그 암살 대상자로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두 인물의 초목표는 전쟁과 폭력을 멈추는 것과 평화와 정의를 되찾자라는 그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인물 캐릭터에 잘 녹아져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너무 관객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자 저의 뭐 제일 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정우선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인물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연기를 하셨을지 이제 궁금한데 그 특히 이제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면에서 이제 혁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할 때 아, 이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그게 분명하게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렬한 어떤 대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제 뭐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우선 배우님이 생각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할지를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5.18 민주항쟁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합의해 보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모두 상처를 받은 것이고 그런 우리 모두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가해한 어떤 군인 쪽에 있었던 김정도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 그리고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서 폭력을 멈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빨리 하고픈 그런 고민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은 김정도라는 인물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 위에 그 상처 위에 놓여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평호보다는 그 김정도의 레이어를 쌓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만약에 그 군부에 있었던 어떤 인물들 중에서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 헌트라는 영화 시나리오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떤 감정일까를 상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5.18과 관련된 여러 뭐 자료도 있고 또 힘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에 배어있는 어떤 한 그런 한을 김정도가 고스란히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이정재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관객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그 여권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이제 좀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어떤 처리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어떤 누군가가 총을 쏘고
그리고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뭐 한 화면에 이렇게 중앙에서 담기보다는 거의 이제 끝과 어떤 측면에서만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연출을 하신 어떤 의도,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이 여권을 가지고 과연 새로운 삶을 살았을지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의,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3년 동안 안기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은 일들, 그 중에서도 악행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은 박병호는 이제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북에서 심어준 그 신념을 맹신했었던 인물인데, 이제 막 남한으로 온 어린 여학생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 지금 뭐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금 자유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자라는 저 움직임을 본 어린 학생이 이제 자기의 신념은 그때 벌써 깨진 거죠. 북에서 교육받고 내려온 자기의 그 신념은 남한의 모습을 보고서 깨지고, 박병호로 보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멍청해 라는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호도 아마 그 순간서부터 뭔가 작은 흔들림과 그런 자기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나의 신념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강하게 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친구는 정말로 너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는 저는 잘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서 그 씬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질문 중에 이제 있는 것이, 그럼 이 박평호란 인물이 그 유성에게 갖는 어떤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뭐 나이 차이만 보더라도 벌써 딸 같은 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좀 더 크게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선배의 마음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또 이 뭔가 또 연관된 분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그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여 여권연 작가 이정재와 이를 미치도록 세련되고 가슴 아프도록 절절하게 그려낸 감독 이정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우성 배우님에게 남기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더불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자아내는 정우성 배우는 이제 그만 한국에서 놓아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걸리도록 가시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 이제 질문은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캐스팅되었던 단동의 각색 작가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결과물이 나올 줄은 진심으로 예상치 못했다고, 이제 헌터 완전 짱이라고, 그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약간 농담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감독 이정재를 보는 심정, 그리고 감독 이정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혹시 또 다음에 또 연출을 하신다면 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러고 이게 바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일단 그 본인이 선택한 어떤 임무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를 했고, 그 결과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입복을 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또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어떤 이제
자리가 마련돼야 또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면 또 같이 당연히 하겠죠. 네. 정호성 배우님에게 이제 추가 이제 질문입니다. 일단 뭐 소감을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박력 있고 힘 있는 연출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몰입감이 엄청난 영화를 만드신 거에 찬사와 축하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소감 남겨주셨는데 네. 새끼 없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김정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건지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꼿꼿한 남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지나온 시간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그 시기에 현재의 그 시간대 아픔에 대해서 상상하고 전해 듣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합의 보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 모두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아픔 위에 쌓여진 또 다른 아픔들을 김정도 안에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죠. 아마 이제 그런 그 무거움 때문에 아마 그렇게 꼿꼿한 나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신 한마디 평이 김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성재 감독님은 연기하신 인물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하신다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병호가 사실은 많은 걸 드러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대사라든가 뭐 그런 표현이라든가 심지어 주경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자기의 심리나 어떤 고민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저 박병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지? 라는 그 궁금증이 아마 많지 않으실까. 하지만은 그 궁금증을 궁금증으로 끝내지 않고 박병호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려야 될까가 가장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유정이를 통해서 조금씩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경을 통해서는 또 동료애 같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정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인애플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화가 완전 미쳤습니다. 뭐 헌트에서 N을 뒤집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 서로의 역을 맡은 이유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뭐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역할을 바꿔도 뭐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 N을 뒤집은 이유는요. 한 명은 김정도가 한 명은 박평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운데 N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박평호와 정도가 한 몸으로 이어지는 그 선을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N자가 제대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부러 뒤집어서 상승곡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영화가 앞으로 계속 상승해서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뭐야 박수가 작잖아
이미지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역할을 당연히 바꿔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제가 우성 씨만큼 김정도로 잘해낼 수 있는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정재 씨만큼 박평호를 잘해낼 자신은 없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분들은 뭐 두 분이 또 바꾸셔도 뭐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 줄리아 러브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이정재 감독님 감독이 될 상이셨어요. 신세계에도 함께 출연하셨던 황정민 배우의 특별 출연이 무척 인상적이고 이제 촬영 에피소드가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관객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유명한 배우분들이 잠깐씩 등장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뭔가 부각이 되기보다는 그 어떤 이야기와 어떤 상황 속에 잘 묻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또 이렇게 모으시게 된 어떤 그런 좀 뒷이야기들 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쿄지부 요원들은 다 오디션 다섯 뽑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대사들 오디션 카메라 앞에서 해봐. 네, 우성 씨와 또 이제 함께 공동 제작을 하게 된 그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과 또 그렇게 이제 친분이 굉장히 이제 두터우신 분들이 이제 대거 참여하셨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친분은 있지만 아마 두 분의 어떤 이유가 더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가 함께 영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하니까 뭔가 도움을 되게 주고 싶었었던 마음이 되게 크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또 황정민 선배나 이성민 선배님은 또 이제 이 역할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셨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연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꼭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해주셨고 또 특히 이제 황정민 선배님은 이 북한말까지도 거의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셔서 네 그래서 그 북한 대사 그 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또 다른 선생님을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셔서 그렇게까지 열의와 열정을 투자해 가면서 현장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저희 모든 스태프들은 완전히 뭐 다 뭐 졸도했죠, 졸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한재석 대표님이 그렇게 수많은 그 동료 배우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긴 할 수 없으니까 다 나오게 좀 해달라라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서 근데 이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영화의 흐름을 깨는 간격으로 막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이야기가 좀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 이분들을 다 모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황정민 선배와 이성민 선배 사이에 몰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왕창 몰게 됐다 보니까 조금 다른 그 카메오 출연의 모습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김남길 씨 나온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존재 자체가 80년 아니에요? 한 번에 모으셔가지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셔서 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그 두 캐릭터가 극중에 한 인물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딱
겹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문하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 정우성 배우님은 이제 굉장히 좀 뭔가 그 고문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언짢아하는 불쾌한 뭐 그런 표정에 있으셨고, 이제 아주 신나게 이제 두들기셨는데, 그 장면의 어떤 두 인물이 어쨌든 겹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출을, 네, 그리고 좀 연기적인 부분들을, 네, 두 분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 또한 당연히 김정도는 더더욱이나 더욱더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기부에 이제 들어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마 끔찍할 정도로 싫었을 것이고, 평호 또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평호도 어떻게 자기의 시민을 저런 식으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좀 응징해야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성 씨는 따끔하게 응징하고 저는 신나게 응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게 이제 그 폭력에 대한 어떤 경멸 그리고 불편함의 표정을 사실은 드러내면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고, 근데 또 그래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자백을 빨리 하지, 너 때문에 피곤하지 않니? 라고 이제 이 직원들이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표정이어서, 그거 역시도 약간 그런 그 양가적인 어떤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중의적 자세였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주 편하게 그 폭력에 대한 불편함의 표정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장면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수시로 이제 뭐 80년대니까 뭐 비일비재하게 막 벌어질 텐데, 그런 속에서도 이 폭력에 대한 어떤 고문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불쾌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아주 신나게 두들기면서 뭔가 좀 어떤 좀 대리 만족, 대리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저는 그 아무래도 그 뭐 어떤 그 일본 어떤 도로에서 벌어진 어떤 총격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방콕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 총격전과 그리고 폭파 장면인데요. 그 장면들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한번 또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또 규모 있게 되게 막 터트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국판 스파이 영화 중에서 근사하고 좀 멋진 스파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그런 멋진 스파이 영화가 나한테 제안이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 시나리오를 또 쓰다 보니, 한국판 스파이 영화가 외국도 가고, 또 그러면서 그 외국을 간다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볼거리 위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일을 좀 더 진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작전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걸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는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태국과 일본 촬영을 하기로 원했고, 또 시작도 역시 미국에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근사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LA, 뉴욕, 워싱턴까지 계속 그렇게 시민들의 항의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거세질 좀 가는 곳마다 계속 거세질 정도로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와 신문을 접하게 돼서 이 장면서부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워싱턴과
일단 일본과 태국을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다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지금 제작비가 얼마나 나올 텐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태국은 한국에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 거리는 부산에 아주 비슷한 동경과 비슷한 거리를 섭외를 잘 열심히 해주셔서 미술로 세팅을 다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또 다시 CG로 또 채워놓고 거리에 다니는 택시, 자동차, 모든 차들을 다 일본에서 공수해 오고 부산시에 아주 뭐 큰 지원을 받아서 주말마다 거리를 막아서 총격 액션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태국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쓸 때 어디 리조트나 골프장에서 좀 찍으면 적당히 잘 세팅해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리조트와 골프장이 장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걸 빌려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산 중턱에 아주 편편하면서 널찍한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야자수를 몇십 그루를 거기다가 다 심고 길을 아스팔트를 다 깔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을 이제 건물을 갖다 세 동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대규모 폭발 장면은 저희 이제 특효 감독님도 20몇 년 만에 가장 큰 폭발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스태프분들도 뭐 저도 뭐 모든 배우분들이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폭파 장면을 이제 찍는데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직접 연기를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나요? 그 이제 그 폭파 분진 가루를 예전에는 조금 몸에 안 좋은 가루들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들이 생겨서 곡물 가루를 써요. 그래서 빵 터질 때 입 벌리고 있으면 고소한 곡물 가루를 딱 볼 수 있어요. 진짜 입을 벌리고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진 않고요. 연기는 해야 되니까. 뭐 위험한 신들 같은 거 직접 많이들 연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다 했잖아요. 네. 차 갖다 바꿨다가 떨어지고. 그 지프차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 저 잔디밭을 막 달리는 운전을 직접 하셨어요. 근데 차바퀴가 그냥 잔디밭에서 달리다 보니까 막 헛돌면서 막 미끄러져 가는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아, 이게 1시간 10분이 금방 흘렀습니다. 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별로 아쉬워요. 네. 오늘 영화 이제 이제 인무인들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의 마지막 이제 인사말 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감독님 먼저. 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첫 시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영화 뭐 저희가 항상 이런 무대 인사 오면은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형식적인 말 같아서 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영화는 너무 열심히 찍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진심입니다. 많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사 후에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가 예사롭지 않나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헌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두 분이 이제 출연하시는 영화를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헌터를 보고 나서는 이정재 감독님의 다음 작품 무조건 봐야 된다, 빨리 만드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는 기존에 이제 뭐 한국의 어떤 그 스파 영화라서 최고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공작의 또 하필 또 사나이 픽처스 같은 제작사네요. 예, 공작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영화가 어떤 그 공작의 어떤 그런 완성도에 또 액션을 더한 어떤 그런 굉장히 좀 걸출한 어떤 데뷔작으로서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터 이제 재밌게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많이들 좀 주변에 이제 입소문 내주시고 이제 응모인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엔차? 네, 어디까지 엔차를 하실지 저도 궁금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하고 한번 기념 사진 한번 찍으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마셔가지고 한번 축복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